부산과 청주, 천안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 재정과 주택도시기금, 민간투자금 등약 1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산, 청주, 천안 등 3개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. 청주는 처음으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됐고, 부산, 천안은 작년 말 수립된 활성화 계획을 변경했습니다. 부산은 부산역과 북항 재개발 지역에 5,952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됩니다. 북항 재개발 지역 내 교통 환승, 상업, 업무 시설을 도입하는 북항 환승센터 건립 사업과 부산역 광장을 재구축하는 사업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. 청주는 청원구 내덕동 일대를 미술품 보관, 전시시설 등 문화 업무 중심지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. 14개 사업 총 3,114억 원 규모가 투자됩니다. 천안은 동남구 천안역 일대에 총 2,802억 원 규모의 22개 사업이 진행됩니다. 동남구청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금으로 구청을 신축하고 어린이회관 등을 함께 짓는 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.